학교는 빠지지. 학교 공부는 조금도 안 하지. 그런데도 묘하게 시험 답안 쓰는 요령이 좋았는지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고향의 가족들을 속여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슬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학교 쪽에서 고향의 아버지한테 은밀히 보고를 한 듯 아버지 대리로 큰형이 준엄한 문장의 긴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낀 고통은 그런 것보다는 돈이 없다는 것과 예의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이 놀이하는 기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격심해지고 바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지구인지 무슨 지구인지 어쨌든 홍고 고이시가와 간다 주변에 있는 학교 전체에 마르크스 학생 행동대 대장이라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무장 봉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작은 주머니 칼을 사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연필을 깎기에도 너무 약해 보이는 주머니 칼이었습니다. 그것을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위 연락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 당을 이런 은어로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쪽에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잇따라 일거리가 날아와서 제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비합법이라는 것에 대한 흥미에서 그 그룹에 심부름을 해온 데다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된 격으로 너무 바빠지니 속으로 피 사람들한테 이거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 직계한테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고 묻고 싶은 짜증스러운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도망은 쳤지만 기분이 좋을 리 없었고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던 여자가 셋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하숙하고 있던 세뉴관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제가 예의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돌아와 밥도 먹지 않고 잠에 골아떨어지면 꼭 편지지와 만년필을 들고 제 방에 들어와서는 미안해요. 아래층에서는 여동생이랑 남동생이 시끄럽게 굴어서 차분하게 편지도 못 쓰거든요. 라고 하면서 제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한 시간 이상 극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자면 될 일인데 그 아가씨에게 제가 뭔가 말해줬으면 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서 저는 예의 수동적인 봉사 정신을 발휘해 사실은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지쳐빠진 몸에 하고 기합을 넣고는 배를 깔고 엎드려 담배를 태우면서 말했습니다. 여자한테서 온 연애 편지로 불을 지피고 물을 데워서 목욕한 남자가 있다는군요. 어머나, 아이 싫어. 당신이 그랬죠? 우유를 끓여 먹은 적은 있지요. 그런 분하고 함께 있다니 영광이네요. 우유 많이 드세요. 이 사람 빨리 좀 안 나가주나. 편지라니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게 틀림없이 가가 겨겨 따위를 극적거리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어디 좀 보여줘 봐요. 죽어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이 싫어, 어머나 싫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정말 역겹고 흥이 깨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이라도 시키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전차 길가 약방에 가서 칼모틴 좀 사다 줄래? 너무 피곤해서 얼굴이 후끈거리고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미안해. 돈은 괜찮아요. 돈 따위. 기뻐하며 일어섭니다.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여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 고등사범학교의 문과생인 소위 동지였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예의 운동상 임무 때문에 싫어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협의가 끝난 뒤에도 언제까지나 저를 쫓아다녔고
마구잡이로 저한테 이것저것 사주곤 했습니다. 나를 진짜 누나라고 생각해도 돼. 그 가짜놈에 저는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스워린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어쨌든 화나게 하면 무섭다. 어떻게든 얼버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추하고 역겨운 여자에게 점점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그 물건들이라는 게 정말이지 악취미에서 나온 것뿐이어서 저는 대개 그것을 참새구이집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얼른 줘버렸습니다. 기쁜 표정을 짓고 농담을 해서 웃겼지요. 어느 여름날 밤 그 여자가 아무리 해도 떨어지려고 하지 않기에 그만 가주었으면 하는 일념에 어두운 곳에서 키스를 해줬더니 천박하게도 미친 듯이 흥분해서는 자동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빌려둔 건물의 좁은 방으로 저를 끌고 가 아침까지 난리굿을 치는 지경이 되었고 저는 엉뚱한 누나로군 하고 몰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숙집 딸이건 이 동지건 아무래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이 있었던 여러 여자들처럼 적당히 피할 수가 없어서 예의 불안감 때문에 두 사람의 비율을 열심히 맞춘 것이 저를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긴자에 있는 큰 카페의 아가씨한테 뜻밖의 신세를 졌습니다. 겨우 한 번 만났을 뿐인데도 신세진 것이 마음에 걸려서 역시 옴짝달싹 못할 만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구태여 호리끼가 안내해 주지 않아도 혼자 전철을 탈 수 있었고 가부키 극장에도 갈 수 있었고 가스리를 입고도 카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소의 뻔뻔함을 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간들의 자신감과 폭력을 못 믿어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조금씩 남들과 제대로 인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역시 패배한 익살꾼의 괴로운 웃음을 수반하지 않고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만 주로 금전 문제에 있어서 부자유스러워진 덕분에 정신없이 갈팡질팡하긴 해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량을 예의 운동 때문에 뛰어다닌 덕택인지 아니면 여자 혹은 술 때문인지 그 기량을 체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두려워서 오히려 큰 카페에서 수많은 취객 혹은 아가씨들이나 보이들과 섞여 있으면 저의 끊임없이 쫓기는 듯한 마음도 진정되지 않을까 하고 시벤을 들고 긴자에 있는 큰 카페에 혼자 들어가 웃으면서 시벤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줘요 라고 여급한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말투에 어딘지 관서지방 사투리에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의 와들와들 떨던 마음을 묘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니, 돈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걱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마음이 놓였기 때문에 익살 따위를 연기할 마음도 나지 않아서 저의 천성인 말없고 음산한 면모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면서 잠자코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것 좋아하세요? 여자는 갖가지 요리를 제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술만 마실 거야? 나도 마시자. 가을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스냈고 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기억이 희미해서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정사를 기도한 사람의 이름조차 잊어버리는 저입니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긴자 뒷골목 어느 초밥 노점상에서 정말로 맛없는 초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지만 그때 초밥이 맛이 없었다는 사실만은 어떻게 된 셈인지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 같은 얼굴의 까까머리 주인이 목을 흔들어가며 능숙한 척
얼버무리면서 초밥을 쥐던 모습도 눈앞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떠올라 나중에 전차 같은 데서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하며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뭐야 그때 그 초밥집 주인을 닮은 거구나 하고 어이없는 미소를 지은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모습조차 기억에서 멀어진 지금도 여전히 그 초밥집 주인의 얼굴만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때 초밥이 어지간히 맛이 없어서 저한테 추위와 고통을 느끼게 했는가 봅니다. 원래 저는 누가 맛있는 초밥집이라고 소문난 가게에 데리고 가 주어도 맛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 정도의 크기로 단단하게 쥐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혼조에 있는 묵순의 집 2층에 새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2층에서 평상시 저의 음산한 마음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심한 치통이라도 앓고 있는 것처럼 한쪽 손으로 볼을 누른 채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주위에 차가운 사풍이 불고 낙엽만 휘날리는 듯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자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두 살 연상이라는 것, 고향은 히로시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나한테는 남편이 있어 히로시마에서 이발소를 했지. 작년 봄 함께 가출해서 도쿄로 도망쳐 왔지만 남편은 도쿄에서 제대로 일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기죄로 붙잡혀 형무소에 들어갔어. 나는 매일 이것저것 차입하러 형무소에 다니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그만둘래 등의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된 셈인지 여자의 신세 타령 같은 것에는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성격입니다. 여자들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것인지 이야기의 중점을 잘못 잡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늘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쓸쓸해. 저는 여자들의 첫마디 만마디 신세 한탄보다 이 한마디 중얼거림에 더 공감이 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 여자들한테서 끝내 한 번도 이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괴상하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말로 쓸쓸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무언의 지독한 쓸쓸함을 몸 바깥에 한 폭 정도 되는 기류처럼 두르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저도 그 기류에 휩싸여 제가 지니고 있는 다소 가지도 친 음산한 기류와 적당히 섞여서 물속 바위에 자리 잡은 낙엽처럼 제 몸이 공포나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백지 창녀들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던 느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무엇보다도 그 창녀들은 명랑했습니다. 이 사기범의 아내와 보낸 하룻밤은 저한테는 행복하고 이런 엄청난 말을 아무 주저 없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이 수기 전체에서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해방된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난 저는 원래대로 경박하고 가식적인 익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솜방망이에도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행복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는 겁니다. 저는 상처 입기 전에 얼른 이대로 헤어지고 싶어 안다라며 예의 익살로 연막을 쳤습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는 속담은 말이야 세상에서 하는 해석처럼 돈이 떨어지면 여자한테 버림받는다는 뜻이 아니야. 남자가 돈이 떨어지면 자연히 의기소침해지고 못쓰게 되고 웃는 소리에도 힘이 없어지고 괜히 삐뚤어지거나 해서 끝내는 자포자기에 자기 쪽에서 여자를 버리게 되거든. 반쯤 미친 듯 뿌리치고 내친다는 의미지. 간애자와 대사전이라는 책에 의하면 그렇다는군. 딱하게도
나는 그 마음 이해해. 분명히 이런 시시한 얘기를 해서 쓴애 꼴을 웃긴 걸로 기억합니다. 궁둥이가 너무 질기면 안 되지. 뒤가 무서워서 얼굴도 씻지 않고 재빨리 철수했습니다만 그때 제가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이 끝나는 날이라고 한 허튼 소리는 나중에 가서 의외의 인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저는 그날 밤에 은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날이 감에 따라 희열은 사라지고 오히려 일시나마 신세를 진 일이 어쩐지 두려워져서 공연이 혼자 심한 속박을 느끼게 되었고 그때 술값 계산은 전부 쓰네꼬한테 부담시킨 일까지도 점차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쓰네꼬 역시 하숙집 딸이나 여자 고등사범학교 학생처럼 저를 위협하는 여자로 느껴졌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쓰네꼬에게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함께 잔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왠지 상대방이 갑자기 불처럼 화를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만나는 것을 몹시 꺼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점점 더 긴자를 멀리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꺼리는 성격은 결코 제가 교활해서가 아니고 여자들이 함께 잔 일과 아침에 일어나고부터의 일 사이에 티끌만큼도 관련을 짓지 않고 완전히 잊어버린 듯 두 세계를 완벽하게 단절시키며 살아가는 그 불가사의한 현상이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월 말쯤 저는 호리끼와 긴다의 포장마차에서 싼 술을 마셨는데 이 사악한 벗은 그 포장마차에서 나온 뒤에도 어디 가서 좀 더 마시자고 주장했습니다. 저희한테는 돈이 더 이상 없었는데도 그래도 마시자 마시자 하며 끈덕지게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취해서 간이 커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꿈나라로 데려다 주지. 놀라지 말라고. 주지육님이라고 하는 카페인가? 그래. 가자. 그렇게 되어 둘은 전철을 탔고 호리끼는 들떠서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밤 여자한테 굶주려 있어. 여급한테 키스해도 괜찮겠지? 저는 호리끼가 그런 추태를 부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리끼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알겠지? 키스할 거다. 내 옆에 앉은 여급한테 꼭 키스할 거야. 괜찮지? 괜찮겠지. 아, 고마워. 내가 지금 여자한테 몹시 굶주렸거든. 긴자 사가에서 내려 스네꼬만 믿고 소위 주지육님인 큰 카페에 거의 무일푼인 상태로 들어가 비어있는 박스 좌석에 호리끼와 마주 앉자마자 스네꼬와 또 한 사람의 여급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한 사람의 여급이 내 곁에 그리고 스네코가 호리끼 옆에 털썩 앉았기 때문에 저는 아차했습니다. 스네코는 이제 곧 키스당한다. 아깝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소유욕이라는 것이 적었고 또 어쩌다 미약하게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일이 있어도 감히 그 소유권을 당당히 주장하며 남하고 다툴 만한 기력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 내연애처가 강간당하는 것을 잠자코 보고만 있은 일조차 있었을 정도입니다. 가능한 한 인간들의 분쟁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스네코와 저는 단지 하룻밤을 나눈 사이였습니다. 스네코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깝다 따위에 분수도 모르는 욕심을 제가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차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호리끼한테 맹렬히 키스를 당할 스네코의 처지가 가엾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호리끼한테 더럽혀지면 스네코는 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겠지. 게다가 나한테도 스네코를 붙잡을 만큼 적극적인 열정은 없어. 아, 이젠 이것으로 끝장난 거구나 하고
스네코의 불행에 일순 아차했지만 금방 물 흐르듯 순순히 체념하고 호리끼와 스네코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실실 웃었습니다. 그만둘래. 호리끼가 입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날아도 이런 궁상맞은 여자는. 그러고는 손 들었다는 듯이 팔짱을 낀 채 스네코를 빤히 쳐다보면서 쓴 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줘. 돈은 없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스네코한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들이붓듯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소위 속물들의 눈으로 보면 스네코는 취한의 키스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저 초라하고 궁상맞은 여자였던 것입니다. 의외였지만 뜻밖에도 저는 청청벽력에 박살이 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끝도 없이 술을 마셨고 어지러질 취해서는 스네코와 마주보며 서글픈 미소를 나눴습니다. 글쎄 듣고 보니 이건 묘하게 지쳐빠진 궁상맞은 여자로군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없는 사람끼리의 동질감, 빈부의 불화라는 것이 진부한 것 같아도 역시 드라마의 영원한 테마 중 하나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만 그런 동질감 같은 것이 치밀어 올라와서 스네코가 사랑스러우면서 불쌍했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토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그렇게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머리맡에 스네코가 앉아 있었습니다. 혼조의 목수네 집 2층 방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돈 떨어지는 날이 인연 끊어지는 날이라고 하셔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담이었나 봐. 정말로 발을 끊었어. 참 복잡한 인연의 끝이네. 내가 돈을 벌어서 대줘도 안 될까? 안 돼. 그러고 나서 여자도 누웠고 새벽녘의 여자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자도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또 저도 세상에 대한 공포, 번거로움, 돈, 운동, 여자, 학업 등을 생각하면 더 이상 도저히 견뎌내며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의 제안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직 죽자는 각오가 진지하게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딘가 놀이의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우리 두 사람은 아사쿠사를 헤매고 다니다가 다방에 들어가 우유를 마셨습니다. 당신이 내줘요. 일어서서 소매에서 지갑을 꺼내어 여니 동전 세네뿐. 수치심보다도 참담한 느낌이 엄습했고 금방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세뇨관의 내 방이었습니다. 교복과 이불만 남아있을 뿐 이제는 더 이상 전당포에 맡길 만한 물건 하나 없는 황량한 방. 그 밖에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잔나무니 옷과 망토뿐. 이것이 내 현실인 것이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우물거리고 있으니까 여자가 일어나더니 제 지갑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나, 겨우 그것뿐이야?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만 그것 또한 뼈에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사랑한 사람의 말이었던 만큼 쓰라렸습니다. 동전 세닙은 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제가 맛보지 못했던 기묘한 굴욕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필경 당시에 저는 아직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자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때 저는 자진해서라도 죽으려고 진심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이 허리띠는 가게 친구한테 빌린 거니까 하면서 허리띠를 풀어서는 개어서 바위 위에 올려놓았고 저도 망토를 벗어서 같은 곳에 놓아두고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 이름도 소위 유스 가치라는 것이 얼마간은 있었는지 신문에서도 꽤 크게 다루었나 봅니다. 저는 해변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고향에서 친척 중 한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뒤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가 격노하고 있으니 이젠 생가로부터 의절당할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말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서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만났던 숱한 사람들 중에 그 궁상맞은 스네코만을 좋아했으니까요. 하숙집 딸한테서 단가를 50편이나 적은 긴 편지가 왔습니다. 사라져요 라는 묘한 말로 시작하는 단가만 50편이었습니다. 또 간호사들이 명랑하게 웃으면서 제 병실에 놀러왔고 개 중에는 제 손을 꼭 쥐다가 가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제 왼쪽 폐에 탈이 있는 것이 그 병원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그 사실은 저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윽고 저는 자살 방조죄라는 죄명으로 병원에서 경찰로 끌려갔지만 경찰에서 저를 병자로 취급해 주어서 특별히 보호실에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보호실 옆 숙직실에서 당직을 하던 늙은 순경이 사인문을 슬그머니 열고 이봐 하고 저한테 말을 걸고는 춥지? 이리 와서 불 좀 쪼이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다소곳하게 숙직실로 들어가 의자에 걸터앉아 화롯불을 쬐었습니다. 죽은 여자가 그립지? 네. 일부러 꺼질 것 같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정이라는 거지. 그는 점차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여자하고 관계를 맺은 곳이 어딘가? 마치 재판관처럼 점잖은 척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이라고 얕잡아 보고는 가을밤에 심심풀이로 자기가 취조주임이라도 되느냐 음담 비슷한 수레를 끌어내려는 심산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의도를 알아차렸고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느라 애먹었습니다. 순경의 그런 비공식적인 신문에는 일절 대답을 거부해도 상관없다는 사실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가을밤에 흥을 돋우기 위해 저는 어디까지나 공손하게 그 순경이야말로 취조주임이고 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도 그 순경의 생각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성의를 가장하고 그의 호색스러운 호기심을 다소 만족시킬 만큼 적당히 진술을 했습니다. 아, 대강 알겠어. 뭐든 정직하게 대답하면 우리들도 다소는 배려하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입신에 가까운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공연이었습니다. 날이 새자 저는 서장한테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인 취조였습니다.